안녕하세요. 페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박봉환입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아치를 만들어주는 발바닥에 있는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족저근막의 뒤쪽에 이제 발꿈치 뼈가 닿는 부분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땅을 디딜 때 통증이 있는 병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자극에 의한 외상에 의해서 족저근막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때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 자체에 변형이 생겨서 이렇게 오목발이나 평발의 경우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그런 스트레스가 더 강하게 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풍과 같은 염증 반응성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런 족저근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족저근막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전형적 증상으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딱 디딜 때 발생하는 발바닥 아래 내측 부위에 통증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딱 일어났을 때 발바닥에 이제 통증을 극심히 느끼고 이러한 통증들은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완화가 됩니다. 또한 이런 족저근막염이 만성화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은 발바닥 전체에 통증이 이제 유발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 방법은 대개는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발바닥 스트레칭 운동이고 또한 발 뒤꿈치에 실리콘 패드나 이런 거를 깔아줘서 발을 디딜 때 충격을 좀 흡수해주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로 먹는 소염제를 일부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간단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충격파 치료를 해서 발바닥 그 족저근막 통증 부위에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인 발바닥 스트레칭 운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양반 다리를 하고 한 손으로 발가락을 최대한 발등 쪽으로 제낀 뒤에 다른 손으로 긴장돼서 이게 힘줄처럼 만져지는 족저근막을 마사지합니다. 한 번에 10초 이상 10회 반복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염게를 바르면서 마사지하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골프공같이 딱딱한 공이나 공이 없는 경우 냉동실에 얼린 음료수 캔을 사용해서 아픈 통증 부위를 짓이기듯이 밟아서 족저근막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이렇게 안 낫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낫는 이유는 족저근막이 뻣뻣한 상태에서 계속 걷다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작은 외상과 염증 반응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발 디딜 때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발바닥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